안녕하세요, 의욕입니다. 이번 영상은 리플레이 분석 영상으로, 탱크는 오브젝트 E77이라는 요번에 새로 나온 탱크죠. 소련 10티어 헤비고 기동 헤비에요. 아이디는 BEEF 탱크라는 분이시고 레이팅은 XL, 맵은 고객길. 이 제가 오브젝트 E77을 요즘 좀 많이 타가지고 한 50판 정도 탔는데, 저는 헤듐으로서 진짜 최고의 탱크라고 보고 있어요. 여기 배경도 보시는 여유를 가지고 계시네. 바람직합니다. 저 배경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워게이밍 직원들이 노력을 했겠어. 한 번씩 봐줘야지 저런 식으로. 이속이 빠르기 때문에 아주 여유롭게 지나올 수 있죠. 웬만한 중형전차보다 이속이 빠르거나 아니면은 동급이에요 거의. 그렇다고 얘가 뭐 장갑이 너무 약하다? 그것도 아니에요. 티타임 플레이를 하면은 정면 장갑을 적들이 잘 못 들어요. 봐요, 지금 방금 센츄리언이 못 들었죠. 정면 장갑이 엄청 약한 탱크가 아니에요. 그냥 막 쏘면은 안 뚫리는 약간 단단한 장갑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절티어, 8티어들은 이제 티타임을 줘버리면은 잘 안 뚫리는 장갑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방 데미지 엄청 세요. 제가 알기로는 이 탱크가 130mm인가? 맞죠? 130mm. 한방 데미지 490이고 데미지 뜨면은 500 데미지 이상이 뜨거든요? 방금 같은 경우는 좀 침착하게 조준하고 썼어야 되는데, 안 그래도 실각인데 너무 빨리 급하게 쏘셨죠? 이수. 이수한테 한 대 맞으면 꽤 아픕니다. 조심해야 돼. 방금은 탄을 안 써도 돼요. 왜냐면은 방금 같은 경우에는 이수의 포광패만 보이기 때문에 못 들어요. 데미지를 줄 수 없기 때문에 탄을 안 쏘는 게 맞는 거고. 430의 해치를 노렸지만은 방금도 좀 조금 아쉽게 좀 침착하게 쏘시면은 해치를 맞춰서 죽일 수 있었는데, 굳이 이렇게 나가서 한 대 안 맞고 침착하게 해치를 노려서 쏠 수 있거든요. 프로게터 프로게터는 워낙 장갑이 없는 탱크이기 때문에. 이렇게 헤비 라인 전 싸움할 때 한 번씩 이렇게 뒤를 봐서 아군의 사격각을 확인해주는 플레이도 일단 일반적인 떡볶이들이 하지 않는 플레이죠. 기본적인 라인 전 개념을 가지고 계십니다. 한 발 쏘고 뒤에 아군들이 어떻게 포진했는지 한번 봐주고, 이런 이 정도의 헤비 라인 전에 대한 기본 소양을 가지십니다. 떡볶이들은 방금 그 상황에서 아군이 뒤에서 있군 말군 아군의 사격각을 신경 쓰지도 않고 앞으로 나가서 적을 쏠기만 바빠요. 특히 적이 탄을 빠진 상태에서, 적이 탄을 쐈어, 그리고 나도 탄을 쐈어, 그 상황에서는 아군이 쏠 수 있게끔 뒤로 빠져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떡볶이들은 그 상황에서도 그냥 적을 보고 있어요. 가만히. 그만 내가 적을 쏘기 위해서 더 앞으로 나가야 되고, 적이 이제 장전이 다 되는 시점에서 빠지다가 맞게 되는 거죠. 헤비 라인전에서는 이런 식으로 아군의 이제 사격각을 신경 쓰면서 플레이를 해줘야 돼요. 그런 면에서
헤비 기본적인 헤비 소양을 가지신 분이죠. 플레이한 방식을 보면은 기동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적 중형 전차를 그냥 빠르게 잡아버리죠. 탱크의 장점을 살리는 플레이로 어느 정도 할 줄 아십니다. 딜은 그렇게 많지 하지 많이 하지 않았는데 5킬이나 했네요. 방금 같은 경우는 부각이 안 나오기 때문에 굳이 쏘지 않아도 되고, 그 이 자리는 적 자주포의 각이 나오는 자리여서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지금은 센스있게 스프로키 쏴가지고 계속 끊으면서 데미지 줬고, 지금 빨리 이 위치를 벗어나야 돼요. 제가 생각에는 지금 자주포 맞을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빨리 위치를 이동해주는 게 좋아요. 맞았죠? 다행히 지금 적군 자주포 3대가 다 쏘진 않았는데, 적군 자주포 3대의 각이 다 나오는 자리였으면은 진짜 죽었어요. 방금 숙칠 한 발 쏘고, 숙칠한테 한 발 쏘고 빠졌어야 됐어요. 지금 저 자주포들이 바보라서 그렇지 제대로 방열하고 안정적인 위치에서 방열 했으면은 진짜 죽었어요. 방금 센스있게 그냥 막 쏜 거 아니에요. 방금 체리어티어 쏘기 직전에 그 자동 조준 모드를 사용해가지고 쏘신 것 같거든요. 아닌가? 그냥 막 쏜 건가? 방금 같은 경우에는 굳이 조준을 하고 쏘지 않아도 되고, 저 탱크가 보이는 그 순간에 그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면은 오른쪽 클릭 맞나? 오른쪽 클릭 맞을 거예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면은 자동 조준 모드가 되거든. 자동 조준 모드로 딱 써도 충분히 쟤는 장갑이 없기 때문에 맞춰서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근데 방금은 자동 조준 모드인지 그냥 막 쏜 건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막 써도 맞을 수도 있죠. 자주포? 아, 이거는 뭔가 이상한데? 어떻게 자동 조준 모드인가? 방금도 자동 조준 한 것 같아요. 그 적을 자주포를 보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니까 포탑이 그냥 바로 돌아가가지고 자주포를 쏜 거예요. 자동 조준 모드를 쓰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이 전체적인 플레이 양상을 봤을 때는 277의 장점을 살려가지고 빠르게 헤비라인 와서 적 헤비라인에 있는 중형 전차라든지 뭐 헤비들을 티타임 플레이로 손쉽게 처리하고, 물론 좀 아쉬운 플레이가 몇 개 있었어요. 아까 430을 침착하게 해치 사격을 했으면은 굳이 430한테 안 맞고 뒤에 있는 프로게트한테 안 맞고 430을 죽여서 피가 많은 상황에서 손쉽게 뒤에 있는 병사라든지 똥심을 죽일 수 있었는데 그게 조금 아쉽고 피가 많이 달았고,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 이제 백을 해가지고 다리에서 그 숙취를 노린 것도, 숙취를 굳이 각이 안 나오는데 쏘는 것보다는 침착하게 숙취 말고 T28 프로토를 한 발 쐈으면은 훨씬 더 빠른 시간 안에 T28 프로토를 클리어했을 거고, 그 T28 프로토를 클리어하기 전에 이제 너무 많은 시간을 이쪽에서 고정 할애했기 때문에 자주포를 한 대 맞았죠. 자주포가 만약에 세 대 다 이쪽에 있거나 여기 위에 있었으면은 세 대 맞았을 거예요. 그럼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쪽 지나가면서 자동 조준 모드로 이 체리어티어 사격하고 침착하게 체리어티어랑 헤드온 싸움에서 이겼고, 그리고 이제 자주포 여기서 자동 조준 모드로 자주포 죽이고, 그래서 9킬을 해가지고 레드리 위터스를 탔네요. 전체적으로 게임은 아주 잘했어요. 기동 헤비의 아주 이 맵의 남팀 기동 헤비의 정석을 보여준 플레이입니다.